네, 뭐 연초 특집 각 방송사마다 다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2021년도 증시 대전망, 또 증시 기업들 선정. 기업이 사실 중요하니까 오늘 센터장 또 직접 모시고 기업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뭐 음양오행설에 이제 12간지, 12지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띠별로 다 있는데 올해는 이제 소의 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를 해석하시는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불마켓, 베어마켓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소하고 이 소하고 똑같냐 다르지만은 어쨌든 베어보다는 불이 좋으니까. 네. 다만 이제 작년 연말에 워낙 강하게 불마켓을 미리 예상해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3천 중반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또살 수도 있고, 그래서 팽팽한 이제 줄다리기가 아마 오늘에서 이번 주말 사이에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한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소에 대해서 옛날에 그 제가 뭐 예술은 잘 모릅니다만 네. 미술에서 이중섭 작가라고 그렇죠. 계셨잖아요. 네. 그분이 황소. 네, 흰소도 뭐 여러 가지 소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흰소. 예, 그 강인하고 단단하게 우직하게 나가는 힘을 생각한다면은 급락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네. 좀 조정받을 때 차근차근히 흥분하지 않고 사는 것그 정도가 아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너무 네. 흥분하는 건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또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이 도드라지는 기업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언제보다도 중요하고 다행인 거는 곰에 띠는 없는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불한 시장. 자, 매수했어. 뭐 상한가 먹었어. 그리고 요즘 라인 맞추는 것도 유행이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매수했어는 그렇고. 자, 뭐 유망 중소 형주 스몰캡 10선 이걸 선정해 오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로 선정해 왔는데요. 네. 일단은 키워드들이 있군요. 네, 키워드도 있는데 일단 작년 말에 연휴 때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오른 거 있고 네. 다시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예, 감안하셔서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크게 주제별로는 언택트, 그냥 바이오, 반도체, 콘텐츠, 플랫폼, 기타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제 안 오른 종목, 네. 그다음에 오늘도 강한 종목, 오. 두 가지 종목 정도로 구분이 돼야 될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 이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하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자, 먼저 이제 리스트는 쭉 공개를 해주셨는데, 언택트라고 하는 건뭐 지난해 워낙 또이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언급됐던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세 가지 기업 설명을 조금 붙여주시죠. 네, 시가총액 순으로 따지면 저희는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에코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작은 종목 에코라고 있습니다. 에코. 신선하네요, 이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NHN 그 한국사이버결제나 에코마케팅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네.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고요. 특히 에코마케팅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간다면은 오늘같이 빠질 때 조금 담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 앱코는 상장된 지가 이제 한달 정도, 두달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좀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스터디인데 긍정적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가져온 거죠. 네. 어제 장에도 좀 빠졌고, 그래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알려진 앱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NH 한국사이버결제는 결제예요. 예, 결제니까 근데 결제인데 국내 결제는 별 돈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해외 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그래서 해외 가맹점이 증가되면은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기존에 갖고 있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수치가 올해보다는 내년도 중반기에 더 크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7만 원 이하에서 잡으셔서 장기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좀 무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뭐 한마디로 광고하고 이제 이커머스의 짬뽕인데요. 그 자회사가 있어서 자회사가 갖고 있는
거 중에서 몇 가지 브랜드가 탄생하고 있는 게 주목되는데 주가 많이 좀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 2만 원 뭐 중후반 이럴 때 잡아서 3만 원 후반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주식이라 볼 수 있겠고. 아, 가격적인 부분도 어드바이즈 해주시고 조언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네. 그다음에 앱코가 신선한데요. 그러네요. 앱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약간의 하이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리스크보다는 하이 리턴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이렇게 조심해서 말씀드리는데 게임할 때 사람들이 쓰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거와 좀 다르게 구성됩니다. 네. PC방에 가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특화된 그런 기능, 펑션 기능들이 좀 있는. 이른바 게이밍 기어라고 합니다. 기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어라는 측면인데 게임할 때 쓰는 그런 부품들에서 얘네가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PC방에 못 가니까 집에서 게이머들이 PC방 같은 게임기를 사요. 그 수요가 많이 늡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시기가 애매하게 상장이 돼가지고 뭐 6, 7월 때 나왔으면 주가가 엄청 좋았을 텐데 끝판에 나와서 주가가 아직 그렇게 그러네요. 신규 상장이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상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PC방 영업 제한이라는 그 직관적으로 나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밸류가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성장성에 감안하면은 PER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낮고 글로벌로 이런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됐을 때 밸류에이션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봐도 쫓아가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투자자들이 어텐션을 받으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 글로벌은 국내 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영국, 인도 같은 곳에도 이걸 좀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아마 올해 중후반에 아마 가시화가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다. 특히 많은 종목 올라왔기 때문에 단어론 종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게임은 언택트니까요. 언택트. 네, 앱코가 오늘 신선했습니다. 그래도 신규 상장이고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시가총액 2,600억 정도 되는데 아직은 좀 러프하게 봤을 때는 좀 저평. 네네.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거죠. 일단은. 없는 거죠. 네네. 자, 다음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주목받았던 분야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올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최근에 보면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뭐 매일 아침마다 관심 상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경고 종목 받은 것 같은데. 네, 경고를 받아도 올라오고. 그렇죠. 네, 매출이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그 10개를 선정했는데 저희 애널리스트가 각 섹터에 한 5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애널리스트의 동료를 받아온 종목은 조금 안정적인 거예요. 아.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박셀바이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종목과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종목을 일단 가져왔는데 일단 가져온 건 레고캠 바이오하고 티움 바이오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많이 아시는 바이오, 것 같아요. 티움 바이오. 네네. 네. 레고캠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주가가 좀 7만 원, 6만 원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항체 약품 접합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작년에 이미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술 수출을 한 서너 가지 했거든요. 올해도 나이스 했나요? 네, 나이스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아서 넘버가 나오는 회사예요. 넘버가 나오는 회사라는 것은 하루에 30% 15%씩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는 법은 여간에서 없습니다. 네. 대신에 또 이게 주구장창 빠지거나 주구장창 오르는 게 아니니까 안정적이라 볼 수 있고요. 올해 2분기에 그 중국의 포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걔네하고 하는 항암제 데이터가 좀 어텐션 되고 있고 아마 올해 상반기 지나기 전에 일본에 닫게 되고 그 플랫폼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개발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건이 확신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레벨에 분명히 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는 주가에 그런 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레고캠 이런 거 말고 좀 흔히 얘기했을 때 팔팔이 튀는 거 그런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에너지도 아닙니다만 좀 쓴 게 있는데 뭐 퓨처캠이라든지 NK맥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제가 공식적으로 NK365 요즘 뭐 네 맞습니다. 예, 예. 다 이제 그 내추럴 킬러 이런 쪽 계통인데 퓨처캠은 좀 다르죠.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고바이오로
고바이올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넘버가 안 나오는 거고 일단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바이오가 크게 네. 오르는 것이 올해 1사분기에 각종 IND 신청이나 무슨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다 많아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은 약간 조심하고 이런 패턴을 가더라도 네. 흐름장으로는 한 구정 전후까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안정적 주식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티운바이오는 조금 다른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이제 유럽 이상 인상 자궁 내막 치료제라고 여성들한테 네네. 의미 있는 건데 그거가 IND 신청이 진행 중이고 면역항암제가 있고 혈우병도 있는데 조금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한 80%는 70% 80%는 둘 다 올랐는데 안정적인 거 하면 레고캠 맞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튀는 종목이라면 그중에 하나로선 티운바이오가 퓨처캠이나 NK맥스, 고바이올랩스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황에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IT하고 반도체 쪽 섹터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네, 있으면. 네, 반도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갈 수 있느냐. 네. 저는 이 월덱스와 코세스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월덱스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반도체 소재인데 실적 좋고요. 네. 지금 컨센서스 숫자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1분기 모멘텀 강해서 오늘 같은 날 빠지면 어제 못 담은 거 3분기 마지막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코세스는 에어팟, 아이폰에 아이폰 말고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아마 1, 2월 사이에 모멘텀이 세게 붙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우리 LED TV 있잖아요. 네.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레이저 리페어 장비도 업사이드가 아마 있고 에어팟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흐름이 아마 올 중반부터는 내년도서 넘버를 끌어당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넘버를 좀 제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가 올랐습니다. 제가 리포트 쓰고 나서 한 15% 20% 올랐는데 코세스가요? 네, 코세스가.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오를 앞에 앞수사를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패턴 단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넘버라는 건 이제 TP, 타켓 프라이스라는 네네, 목표까지는 네. 아직 없고. 네, 숫자 어디가 네. 바뀔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컨텐츠 플랫폼 이쪽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컨텐츠 플랫폼인데 컨텐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요즘에 뭐 그 스윗홈이라고 해서 네네네. 저도 스윗홈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재밌습니까? 예. 킹덤 만든 회사가 에이스토리인데 네.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경고를 좀 받은 상태예요.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제 오늘 빠지는데 좀 조정이 일단 마무리되면은 다시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업사이드가 단기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것이 얘네들이 그 후속 작품이 나오거나 중국으로 판매되는 수치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 오를 것 같아요. 그때 오를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을 때 네. 용기 있게 좀 나눠서 사는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케어랩스는 이게 이제 의료 쪽의 그 자동화 뭐 이렇게 의료 쪽의 플랫폼 회사인데 네. 좀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좋은 의미로 바뀌었어요. 해외 쪽으로. 그래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업사이드를 끌어낼 수 있는 액션을 취할 것 같고 이익은 나옵니다. 실적도 한 2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분명히 원격 의료 내지는 의료 자동화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까 그 제가 코세스하고 앱코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그렇죠. 모르시는 거. 네. 누리텔레콤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보시고 볼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예. 이거는 그 전기요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이 되면은 네. 얘네들의 수혜를 봅니다. 네, 얘네들이 영어로 AMI라고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한국말로는 검침을 하는데 전기로고 원격 예예 예,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과거에 그 뭐 보급하는 율이 한 십몇 년 동안 45%밖에 증가 안 됐어요. 45% 비중이 이제부터 하면은 또 그다 그만큼의 시장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전기요금 개편되면은 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유심히 보고 있고 공식적인 TP를 아직 갖고 있지만 상당한 업사이드에 잠재력을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유망한 종목으로서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나 분산해서 매수한다면 누리텔레콤
아까 그 앱코 코세스는 네. 탄력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올해에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제시할 수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급해 주시죠. 네, 27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27개 다 살 수는 없고. 네. 네네. 근데 뭐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만은 뭐 다 아시는 거 삼성전자, LG화학,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삼성물산, 포스코 네. 여기까지 아실 것 같고요. 화면 촬영 사진 한번 찍어 놓으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LG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그거보다는 월덱스 이런 개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괜찮고 삼성물산은 삼성 구조 지배 구조 때문에 네. 지금 센스가 있으시면은 네이버 삼성물산 괜찮다 봅니다. 그 중간쯤에는 빅히트 사람들은 엄청나게 좀 안 좋은 기억을 남겼죠. 초반에 네. 좋다가 내려갔는데. 1월 지나면서는 아마 수급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조금씩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K맥스, 티움바이오, 앱코, 월덱스, 코스스, 누리텔리콤 이런 거를 적절히 다 섞은다면은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대형주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의 포트폴리오를 한 50%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망 종목을 한 50%, 그걸 통해서 한 70에서 80% 가져간 다음에 네. 현금을 현재 기준에서도 한 20, 3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4대 4대 2 또는 35대 35대 30 이런 정도 패턴을 가져가시는데 종목 여기서 고르시는데 어제같이 많이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조금씩 담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리스트 잘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그래도 유망한 이런 스몰캡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지시까지 또 해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